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. 자, 오늘은 4번 브러쉬를 한번 볼게요. 앵글 라이프라고 하는 4번 브러쉬가 있어요. 자, 이 4번 브러쉬는 이렇게 사선으로 생겨 있어요. 그래서 브러쉬를 좀 풀어주고 알코올에다가 혹은 클렌저에다가 이렇게 풀어줍니다. 자, 얘 같은 경우에는 프렌치로 사용을 많이 하죠. 프렌치로 사용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니까. 근데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, 아트 하실 때 사용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아무래도 통젤보다는 우리 젤코코 병젤이 훨씬 더 이런 아트가 더 잘 되는데, 요 브러쉬를 썼을 때요, 지금 베이직 실을 발랐고요. 거기 밑에다가 젤코코 105번을 발랐어요. 그럼 지금 베이직 실은 위에 있고 젤코코는 밑에 있어요. 자,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사선을 브러쉬를 자, 일자로 된 브러쉬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. 자, 이렇게 흔들흔들흔들흔들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주면 되게 거친 느낌의 그라데이션이 돼요. 자, 스퀘어트 브러쉬나 이런 걸로 한 거랑은 또 되게 틀리죠. 자, 이런 느낌으로 완성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좀 강하게 된 느낌들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아트가 어떤 거냐면, 잠시만요. 네, 제가 사진을 찾으려고 지금 갔다 온 건데, 자, 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꽃잎에 보면 이렇게 약간 거칠게 이렇게 느껴진 부분 있죠. 그런 부분을 이렇게 브러쉬로 이렇게 이렇게 살짝살짝만 잡아당기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런 퍼진 요런 느낌 있죠? 요렇게 큰 느낌, 이렇게 좀 거친 느낌들, 그런 거를 낼 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. 네, 그러고 이제 뭐 프렌치는 당연히 되시는 거고요. 자,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그라데이션 된 거 그거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뭐 통젤 아무거나 뭐 사용 가능하잖아요, 그쵸? 제가 지금 하늘색 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앞뒤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프렌치를 하실 수 있는 거. 이렇게 프렌치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사선으로 생겨 있는 걸로 사선에 이렇게 올라가서 프렌치 라인을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가능하죠. 그냥 한 번에 긋는 것도 되고 사선에 있는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가지고 프렌치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라데이션도 되고 이렇게 프렌치 긋는 거 약간 집어 올려가지고 하는 방법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. 그래서 또 요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요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. 좋아요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